Yo, 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국 UK 드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스톰즈입니다. 스톰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거의 뭐 5분도 채 안 돼서 올라왔어요. 바로 Disappointed입니다. 이거 약간 반어법인가요? 실망했다? 댓글 반응 보니까 당신의 음악에 실망하기 힘들다. 스톰즈의 결과물이 나오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태반이에요. 진짜 스톰즈만큼 그 팬들의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 아티스트가 굉장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톰즈의 내한 공연이 곧 다가오죠. 한국에서의 또 역사적인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티켓도 좀 잘 팔려가지고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생각하는 UK의 어떤 킹 오브 랩은 스톰즈인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좋아하던 킹 오브 UK 랩은 스캡타였거든요. 아마 이제는 바톤이 스캡타에서 스톰즈로 좀 넘어간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캡타도 저는 전설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봐야겠죠? 또 스톰즈의 멋있는 래핑을 들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스톰즈의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제가 며칠 전에 스톰즈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봤는데 너무 끝내주더라고. 카리스마가 약간 그는 화려한 어떤 장신구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음악 자체로서의 어떤 명품 같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쳤는데? 아니, 랩이 미쳐가지고 웬만한 트랙들이 다 진짜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다 파이어예요. 진짜 완전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 진짜 대단합니다. 그 랩에 있어서의 컨디션이 나 폼이 스톰즈는 진짜 절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담배 물고 퍼포먼스 하는 거 되게 멋있다. 딜리버리가 미쳤다 진짜. 뭔가 그 느낌이 진짜 약간 올블랙 패션이잖아요. 약간 분위기 자체가 무슨 그 제이즈의 약간 블랙 패션? 약간 그 블랙 카리스마 같은 약간 그런 아우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진짜 멋있다. 뭔가 커피 마시면서 랩을 하는 퍼포먼스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시작도 안 했어. 이건 단지 나의 워밍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듯한 어떤 그런 바이브의 뮤직비디오였어요. 스톰즈의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빠르게 찍어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랩에 있어서는 거의 뭐 UK 최고의 랩 아티스트가 스톰즈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스톰즈는
뭔가 이런 바이브 자체는 느껴보면 물론 장르는 조금 다르겠지만 약간 켄드릭 라마나 에미넴 같은 바이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요즘 유행하는 아티스트들처럼 화려하게 뭐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진짜 그 음악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리고 게다가 이 세 명은 랩 스킬이 진짜 개쩌는 아티스트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들에 대해서 랩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들은 진짜 엄청난, 말 그대로 진짜 랩 가시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실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트랙을 갖다 놔도 그들은 자신의 랩벌스로 굉장히 이 트랙을 핫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티스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톰즈는 그 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랩을 전달하는 전달력 자체가 너무 깔끔한 데다가 스킬풀함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없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